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0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5일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명식은 기해년 임신월 계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명식은 계수일간이 신월에 대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하루가 지나서 오늘은 계수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는 양수인 임수였다라고 하면 오늘은 계수, 즉 계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수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임수는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수는 음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 양수인 임수하고는 똑같은 수다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 그 성질이라든가 용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할때 우루수라고, 우루사가 아니죠. 우루수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루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우자에다가 있을 노자를 써서 우루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루수라고 하는 것은 내리는 비 내지는 내리는 이슬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비나 이슬이 예를 들어서 겨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리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지죠. 한방눈, 눈도 계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해자월에 태어났는데 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은 물상론적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한겨울에 바깥에 탁 나갔는데 달이 휘영청 보름달이 예를 들어서 뭐 초승달도 좋고요. 반달도 좋습니다. 달이 겨울 밤하늘에 휑하니 떠 있는데 그때 이제 구름이 싹 끼면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죠. 눈이.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가 있겠죠. 계수 일간이 계수인데다 정화를 봐도 똑같은 현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정화일간이 해자월에 계수를 보게 되면 똑같이 그러한 한겨울에 달이 떠 있는데 이것을 계수가 있으면 눈이 내리는 것 같죠. 이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설야 등 광격이라고 해요. 설야 등광격.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것은 설야 등광격. 설야라고 하는 건눈 오는 밤이죠. 눈 오는 밤에 등광이라고 하는 것이 등잔 불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달도 해당이 될수 있겠지만 옛날 이도령과 성춘향이가 만났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춘향이가 이제 향단이를 꼬십니다. 야, 겨울에 눈 오는데 그 이서방 이도령을 만들어 가야겠다 했더니 향단이가 마님 그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도 춘향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빨리 나갈 준비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향단이가 그 호롱불 같은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하면서 길 밝혀주는 거 있죠. 거기다 등촉을 딱 켜고 눈 오는 날 사복 허락합니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설야 등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호롱불이라든가 그런 불이 아니더라도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그것도 설야 등광이 될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아서는 밤에 우리 뭐 세계 가고 그렇겠지만 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할로겐 등이라든가 요즘은 예전에는 좀 백색 등으로 이렇게 가로등을 많이 했나 요즘은 주광색 빛, 약간 주홍색 빛이 도는 그런 걸로 이렇게 가로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좀 많이 도시가 차가워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하얀색 그 가로등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약간 색깔 있는 그런 걸로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빨간색, 약간 주홍색 같은 걸로 하게 되면 그래도 도시가 약간 휑하고 뭐 이렇게 약간 차가워 보이지 않고 약간 따뜻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 겨울에 눈 오는 날 가로등 밑에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설야 등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거기서 놀다가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를 집에 이제 발에다 주죠. 눈 오는 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이제 집에 보내주기 싫어가지고 그눈 오는 가로등 밑에서 눈 오는 날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겠죠? 설야 등광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격들이 뭐 설화 등광격, 그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고초인등격, 그다음에 뭐 을목은 신월에 기토 같은 거 세개 보면은 그건 또 혼임이라고 해서 또 다른 약간 특수격을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격들은
약간 약간 특수한 격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기억이 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고초 인등격, 설화등강격, 뭐 말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 알고 있으면 아 요것이 설화등강격이구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슬쩍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이지. 또 어디 가서 설화등강 그걸 주구장창 또 연설할 필요는 없고 아 이런 특수한 격이 있는데 그냥 간과해도 괜찮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괜한 설명을 해서 오히려 좀 이제 초학자 분이라고 하면 오히려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제가 개수할 때 그것도 해월자월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아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음수에 해당이 되면서 우로소 즉비 이슬 서리 눈 이런 걸로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를 공부했죠. 300회 특집이었습니다. 어저께는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지만 그죠? 벌써 이 강의 시작한 지가 물론 이제 글을 먼저 쓴 거는 꽤 오래됐 뭐몇년 됐지만은 이렇게 동영상으로서 이제 일진 강의로 이렇게 만든 것은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고 이제 한두 달만 더 하면 이제 1년 되면 365강 정도 되면 이제 만 1년을 채우는 것이고요. 그냥 100회씩 끊게 되면 이제 300회가 어저께 끝난 것이 돼서 이민 일이 이제 300회였죠. 뭐 특별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횟수가 금방금방 늘어납니다. 100회 했을 때가 엊그제 같고요. 200회 했을 때가 또뭐 당장 뭐몇 시간 전 같은데 사다 보니 또 하다 보니까 또 300회까지 지나가게 됐죠. 또 이거를 또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고 뭐 가끔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좀 실력을 많이 쌓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름 또이 제가 일진 강의가 좀 초급 을 위한 강의는 이게 아니고 최소한 중급 이상 되는 분들이 좀 들으시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초급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것까지 들으면서 기초만 어디서 다른 데서 약간 뭐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기초를 가지고 충분히 들으실 수 있는 강의니까 한 번씩 하루 30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듣다 보면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체화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방법이 아닐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로서 큰 물이기 때문에 왕할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지만은 음수인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처럼 그렇게 왕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뭐예요? 우로수예요. 우로수. 이슬에다가 그 제방 한번 해보겠다고 흙 갖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슬이 금방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햇볕 쨍쨍 내리쬐면 이슬은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증발되기 때문에 계속 수온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진함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청진이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맑을 청 맑을징에서 맑음을 좋아한다. 맑고 깨끗해야 되는 거여서 이게 쉬운 말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옹달샘이거든요. 옹달샘. 자, 산에를 올라갔습니다. 산사를 올라갔어요. 목이 굉장히 마릅니다. 특히 여름 같은데 산에 갔을 때는 물을 가지고 가더라도 먹다 보면 물이 모질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면 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요. 근데 갔는데 여름에 비가 안 오면은 그 산에 옹달샘도 마르고요. 절에 갔는데 절에 있는 물도 없습니다. 그러면 염치 불구하고 또 공양주 아줌마라든가 내지는 이제 스님한테 이제 물좀 이렇게 보시해달라고 해서 이제 먹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뭐 점심 때 비빔밥 주면 비빔밥도 얻어 먹고 양심 있으면 이제 시주금이라도 얼마씩 내고 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맑고 깨끗한 옹달샘이라든가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치성을 드린다고 합니다. 새벽같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 3시, 새벽 4시 대개 기도를 드릴 때는 인시에 기도를 드리죠. 우리나라시로 하면 3시에서 5시 사이가 인시에 해당이 되고요. 동경표준시로 쓰게 되면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에 가 인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인시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다 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새벽 기도 대개 인시에 기도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한다라고 하면 인시하시면은 오히려 기도발이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들,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께서 정화수를 떠놓고 이렇게 치성을 많이 드리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시에 이제 치성을 드리시겠죠. 그래서 그냥 뭐 고기를 사다가 뭐 고기 뭐 육전을 해서 치성을 드리겠습니까? 가장 맑은 정화수를 떠다가 이렇게 신께 가장 맑은 물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이 정화수가 이끼가 끼고 흙탕물이 되고 텁텁하다. 이렇게 되면 저 정화수를 떠가지고 치성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맑고 깨끗한 걸로서 하늘에 이렇게 드리면서 내 어떤 바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계수라고 하는 것, 옹달샘 내지는 저와 같은 정화수 내지는 집에 정수기 같은 거 하나 있으시겠죠? 정수기 물딱 따랐을 때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물론 뭐 정수기가 약간 시원찮으면은 약간 부유물질이 약간 껴서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맑고 깨끗한 그러한 청진한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 대고 무토라든가 기토 무기토가 이렇게 잡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탁수가 되거나 물이 메모리 되어버리다. 옹달샘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흙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 옹달샘이 메몰돼서 없어지거나 오히려 아니면은 물이 탁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계수가 왕하더라도 무기토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계수도 무토 기토를 쓸 수는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계수의 특성상은 무기토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원칙적인 것을 알아놓고요. 그 외에 예외적으로 무기토를 쓰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수라고 한 것은 맑고 깨끗하고 더러워지면 안 되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고여 있게 되면 물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물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가야지만은 물이 썩지 않겠죠. 돌도 어떻게 돼요? 돌도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랬죠. 물도 어떻게 돼요? 물이 고여 있지 않고 계속 흐르게 되면 물이 맑고 깨끗한데 물이 고여 있게 되면 금방 탁해집니다. 그렇죠? 옛날 뭐 양인이 불렀던 무슨 깊은 산속 무슨 그 옹달샘이 거기 물고기 두 마리가 살았는데 서로 화합하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시기하고 해서 한 마리가 한 마리를 뭐 물어서 죽였다 그러죠. 근데 그 죽은 물고기가 어떻게 됐고 물 안에서 썩잖아요. 썩잖아요. 부패되잖아요. 그러면 시기해서 죽였는데 그 죽은 물고기가 물 안에서 썩으니까 물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하나 남은 그 물고기마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죠. 아무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흐르고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금이 사시사철이라고 했죠. 사시사철 생조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물이 계속 생조해서 물이 흘러야지만 계수일간이 계수가 어떻게 해요? 탁해진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선생님, 겨울에 해자월에 수가 왕한데 그때도 금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겨울이라 하더라도 금이 한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겨울에 계수가 해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할 수는 있지만은 왕하다고 하는 것은 물의 양이 좀 저수지라든가 내지는 옹달샘이 약간 크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수 있겠지만 큰 물도 어떻게 돼요? 장기간 고여 있게 되면 그것도 썩게 돼 있죠. 뭐큰 물이라 큰 계수라 하더라도 물이 계속 유입돼서 계속 흘러 주어야지만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자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한점 정도는 더 있어서 계수로 계속 생조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해자월에
사주가 한스페이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화가 같이 있어서 같이 중화를 이뤄주면 되는 것이지, 뭐 개수가 왕하다고 해서 금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제가 정화일간이 4월에 정화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갑목 내지는 임목 같은 것이 한점 정도는 있어줘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개수도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요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개수가 태어난 원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태어난 원령, 신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원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가을. 가을 중에서도 초가을이라고 해서 맹추라고 하고요. 내지는 여러 가지 초 추라고도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어떤 오행이 왕하다 그랬죠? 바로 금이라고 하는 금신이 왕한 금왕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금이 왕하면 약한 것은 금이 목을 극하니까 목이 가장 약하다고 어저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이 왕할 때 금은 금이 극하는 것은 가장 약한 것이고요. 금이 생하는 것은 그래도 왕한 생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왕한 것이 되겠는데, 금이 생하는 건 금생수 하다 보니까 수가, 수 또한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거나 어저께처럼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가 어떻게 돼요? 제가 포태법상으로 장생처라고 그랬죠. 장생처라고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도 왕하고 계수도 왕합니다. 근데 임수가 왕한 거하고 계수가 왕한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임수는 대해수기 때문에 원령을 득하게 되면 이거는 충분하는 성질, 즉 휘몰아 치고 파도가 치고 너울이 불면서 자칫 잘못 금수가 더 왕해지게 되면 쓰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아주 왕한 세력을 그걸 얻는다라고 봤을 때, 계수는 왕하더라도 그렇게 충분하는, 임수처럼 충분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계수는 신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무토 내지는 기토로서 제방하는 그러한 용도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임수 같은 경우는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왕하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계수 일간이 됐던 임수 일간이 됐던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수가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수도 세력이 있고 계수도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신월은 금 수가 왕한 것에 비해서 금이 더 왕하기 때문에 인성이 왕하고 그다음에 나도 왕하다라고 해서 임수가 신월, 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모왕자상하다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도 왕하고 그다음에 자식도 이렇게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임수 같은 경우는 왕수, 양수이기 때문에 왕금인 경금, 신금이 생겨지는 것을 능히 받아먹을 수가 있겠지만은,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는 달리 대수가 아니고 우로소이기 때문에 왕금이 생하게 되면 계수는 왕금이 생하게 되면 이거는 금이 너무 많게 되면 금다수 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임수 같은 경우도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원령만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바는 아니지만, 임수 같은 경우도 사주 전반이 다 금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임수도 어쩔 수 없이 금다수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계수가 금다수탁이 되는 거하고 임수가 금다수탁이 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계수는 좀더 규모가 작고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그러한 우로소와 같기 때문에, 계수 같은 경우는 금이 조금만 더 왕해진다 하더라도 금이 많아서 수가 탁해지는 그러한 것을 더 빨리 겪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된 모왕자상이긴 하지만 원령에 있는 신금, 즉 원래 본기가 경금이잖아요. 경금, 본기가 경금이기 때문에 계수 같은 경우는 양금인 경금으로 생하기보다는, 그래서 음금인 신금으로 계수를 생하는 것이 금 음생음 생음의 공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보게 되면, 원래 육친 논적으로만 보게 되면,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편인에 해당이 되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인에 해당이 돼서, 정인으로 생주해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개수의 특성상, 음수는 어떻게 돼요? 음금으로 생하는 것이 좋고, 양수는 어떻게 돼요? 양금으로 생해 주는 것이, 뭐, 경우에 따라서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개수는 너무 왕한 경금 같은 걸로 생해 주게 되면, 문제는 금다수 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는 병화도 중요하지만 정화 같은 것이 있어주면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화를 쓰는 용도는 뭐냐면, 금이 너무 왕한 금이 개수를 생하게 되면 이렇게 금다수탁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을 갖다가 약간 절제시켜주는 거예요. 절제시켜주는 건데, 이 경우에 정화가 있어서 경금, 신금이라든가 금을 파극해서 인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금이 너무 세게 개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정화가 있게 되면 경금, 이 금이 수를 생해주는 것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차근차근, 조용조용, 좀 부드럽게 생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 화가 금을 완전히 없애버려서 파극시켜버리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이 너무 왕한 그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로서 금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정화가 금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수가 왕량해지게 되면 저 조우의 용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조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조우의 용도가 아니 조우 만약에 조우의 용도로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썼겠죠. 근데 이것을 병화가 아니라 정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정화는 뭐예요? 금을 억제하는 그런 용도로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라고 하면 조우의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개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외행이든 정화를 취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화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차 공부했듯이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정화는 등촉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 정인인 갑목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유지해 줄수 있어야지만 정화가 힘을 얻어서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땐 정화로서 금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정화 혼자 가지고는 금을 억제시켜 줄수 있느니 부족하죠.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신월에 태어났을 때 병지에 해당이 돼서 화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화를 정화 입장에서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에 해당이 돼서 이 상관으로서 재성을 생제해주는 상관생제가 되는 것이죠. 상관생제해서 사주를 중화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저께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자 약살이 되어야지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개수 같은 경우는 제자 약살이 아니라 상관생제해야지만 사주에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국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일단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보고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개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음수인 개수가 양금인 신금을 만난 것이고요. 개수 입장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음수가 양금을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주 국세, 사주 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늘 명식은 임수가, 신중에 있는 임수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 어저께 임수가 임수 보면 비견격, 개수가 임수를 보면 겁재격,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지만 사주 국세를 잡아서 정인격으로 볼 수가 보는 것이 그냥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월의 수가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올해 기해, 황금, 대지에 해야 되게 되겠고요. 연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 있어서 계묘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 국세를 놓고 보게 되면 개수 임수가 신월에는 임수도 왕하고요, 개수도 왕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근데 연지를 놓고 보게 되면 해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도 왕하고 또 임수도 이 해수
신급에 다 뿌리를 줄수 있다라고 하면, 잘 보시면 임수는 대해수 큰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계수는 우로수, 옹달샘 이렇게 우물 같은 것이 해당이 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강 옆에 한강이라고 하는 큰강 옆에, 여기 옆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도 키우고 배추도 심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을 대기 위해서 이제 뭐 강물을 갖다가 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다 이제 우물을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큰강 옆에 사람이 먹기 위해서 강물을 바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 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임수가 저렇게 신월에 연지에 있는 해수까지 뿌리를 두면 강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우물을 갖다 덮쳐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계수라고 한 것은 맑고 깨끗한 청진함을 좋아하는 아주 그런 정화수와 같은 것인데, 임수가 저렇게 왕해지게 되면 임수로 인해서 오히려 계수가 임수하고 섞여 버리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임수에 어차피 강호수에 해당이 되니까 조금 더 더러워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수는 오히려 임수로 인해서 물이 탁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사람이 깨끗한 강물을 물론 먹을 수는 있지만 물이 없을 때는. 근데 옆에 예를 들어서 맑고 깨끗한 계수 옹달샘이 있고 옆에 우물 큰 강물이 있으면 뭐하러 강물을 떠다 먹겠습니까? 옆에 맑고 깨끗한 계수를 떠다 먹는 것이 낫겠죠.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수라고 하는 맑고 깨끗한 물에 대한 어떤 메리트라든가 계수의 어떤 그런 장점이 다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계수 일간이 이렇게 세력이 있을 때 임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저 겁쟁이인 임수로 인해서 계수가 어떻게 되냐면 손해를 봅니다. 임수는 계수가 있다고 해서 크게 뭐 그럴 것은 아니지만,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갑목, 을목 있을 때 을목이 갑목을 보게 되면 그거는 등락의 갑이라고 해서 을목한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무조건 등락의 갑이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을목 일간이 약했을 때 갑목을 보는 것은 그런 경우는 계갑이 돼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을목일간이 왕했을 때는 갑목 보는 것은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는 것이고요, 계수일간도 일간이 약했을 때는 임수를 보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계수일간이 신월에 나서 일간이 왕할 때는 오히려 양수인 임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계수, 을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음간, 기토라든가 정화라든가 신금 다 똑같은 이치로서 생각하셔도 크게 틀릴 바가 아니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일간이 계수 자체가 왕인데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계수 일간이 임수로 인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와 같으면 오히려 토로 인해서 무토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범람해서 우물을 덮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계수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일간이 음간인데 양간의 임간지라든가 양간이 왕할 때 태어나고 양간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용신치용법이 양간과 같아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 있죠. 이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이지만, 해자월은 아니고 신월이지만 연지에 해수가 있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마치 계수로서 이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주가 그냥 임수화됐다라고 이렇게 봐서 임수치용법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임수가 범람해가지고 계수가 임수하고 섞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토로서 제방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치 그리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무토로서 임수를 저거를 제방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국세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내지는 기토를 쓰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은, 이와 같은 경우는 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무토가 아닌 기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이 없이 오히려 사수 동료 될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니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 이 묘목 같은 경우는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겠지만은, 인목이라든가 갑목 같은 경우는 수를 설기하는 그런 공력이 좀 크지만,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으면 그러한 공력이 매우 적기 때문에 용도는 그리 크지 않다. 선생님, 요 묘목하고 해수하고
반환 회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껴 있으면은 목의 합하려고 할때 금이 껴 있으면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을 기토로 쓸 것이냐 묘목으로 그냥 목으로 설할 것이냐는 이 3주만 갖고는 좀 보기가 힘들고요.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주 국세는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신월의 수가 왕한 중에 다시 자수를 보고 임수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가 거의 태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기토로서 제방할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묘목으로서 이 왕수를 설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경우에는 기토도 쓰기가 어렵고요. 묘목으로 설기 순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격이 어떻게 돼? 전반적으로 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수로 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일간이 수고 일간이 수로 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왕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왕격 중에서 수가 수로 종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윤화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묘목이 있는 것은 윤화격이 됐을 때 크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왕할 때는 왕한 수를 어떻게 돼요? 설기순세하는 것은 큰 장애가 되지 않지만 수로 종할 때 화가 있거나 수로 종할 때 토가 있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있다 하더라도 뭐 뿌리가 전혀 없이 있는 기토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차라리 목이 있으면 이 목으로서 토의 탁기를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기토는 크게 의미 둘바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묘목 하나를 가지고 그냥 내격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요. 개수가 금왕절인 신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전반이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왕격 중에서 윤화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개수가 투출했지만 시지에 축토가 있고요. 요 축토의 기토가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멀리 있기 때문에 기토가 뿌리를 두기가 좀 어렵긴 하다 하더라도 축토가 자체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임자시라고 했으면 이거는 전왕격 중에 윤화격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윤화격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냥 일반 내격으로 보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걸 왕수를 기토로 제하느냐 아니면 목으로 설하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건 축토가 있기 때문에 토로서 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기토 자체가 매우 약하죠. 그러면 이 기토로서 왕수를 다 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간은 너무 왕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왕무위라고 해, 신왕무위. 차라리 저 축토가 없고 기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종격 내지는 전환격이 되면은 차라리 사주가 깨끗한데, 저렇게 묘목이라든가 축토, 기토가 것이 없어도 될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종격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차라리 오히려 사주가 탁해지게 되는 거예요. 일간이 왕에서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사주가 탁해지는 거고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신왕무위라고 합니다. 일간이 왕한테 의지할 곳이 없다. 내지는 의지할 곳이 있긴 있는데 의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주가 매우 탁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인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갑인시가 되면은 물론 금왕절인 신월에 수도 왕하지만은 묘목 가지고 왕수를 제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시에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해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묘목, 인목에도 다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신충이 돼서 인목이 깨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인목, 이렇게 원격돼 있으면 충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묘신이 있으면 또 묘신이 암합 판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너무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의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암합하는 것은 이거를 어떤 사례라든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통변할 때는 쓸수 있겠지만은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잡았을 때 묘신이 암합한다고 해서 묘목이
금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수도왕 하지만 목도 세력이기 때문에 목으로서 왕수 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설기하고요. 그다음에 인중에는 뭐가 있냐면 인중에 병화가 있어요. 인중 병화. 그래서 인중 병화 가지고 금왕절에 금수가 왕에서 한습해진 사주국세를 따뜻하게 조우하는 그런 용도로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갑인시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을묘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목이지만 이 을목 같은 경우는 을묘시 같은 경우는 화가 없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한 것은 음목인 을목 묘목보다는 양목인 갑목 인목이 있어서 설기순ређ하는 것이 공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해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윤학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